그 한국사에 이제 한자어들이 많이 나오다 보니까 여러분들 중에서 이제 수능으로 하신 분들은 괜찮은데 또 이제 뭐 이과돌이들 또뭐 고등학교 때뭐또 예체능 하시거나 아니면 뭐또 외국에서 살다 오신 분들 이런 분들은 사실 이제 이게 한국사 단어를 좀 되게 어려워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 공부를 하는데 이제 자주 나오는데 여러분들이 조금 어려워하는 단어들 뭐 그런 단어들을 한번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자, 제일 첫 번째 제가 이제 뭘 해놨냐면은 그게 보면 이제 이 도감이라고 하는 단어가 있어요. 도감. 이번에 이제 국가직에 구제도감 틀렸다는 사람들이 되게 많거든. 사실 이번 국가직은 국가직 9급은 제가 봤을 때 제가 2012년부터 이제 공시 강의를 했는데 만으로 한 8년 반 정도 했는데 지금까지 이제 국가직 문제를 국가직 지방직 문제 국가고시센터 문제를 제가 뭐늘 이제 뭐 해설도 하고 그랬지만 이번처럼 문제를 잘낸 경우는 이번이 제일 잘낸것 같아요. 어떤 점에서 보면 이제 난이도 조절을 되게 기가 막히게 했어요. 이번 지방직은 너무 쉽게 냈고 지방직은 이제 거의 뭐 6분, 7분 만에 그 수문제 다 풀었다는 애들이 되게 많아요. 그러니까 이제 난이도 조절을 잘못한 거지. 근데 이제 이번 국가직 같은 경우에는 난이도 조절을 기가 막히게 했어. 그다음에 이제 그리고 이제 뭐 주제도 골고루 잘 냈지. 거기 이제 만점방정 문제가 한 문제 있어. 그러니까 이제 해방 이후에 사회경제를 그래프로 묻는 문제가 있어. 그거는 이제 사실은 나도 이제 우리 교재에 있지만 수업 시간에 그렇게 자세히 이야기하는 부분이 아니거든. 그냥 이제 한두 마디 하고 넘어가는 데인데 그래프를 가지고 이제 문제를 좀 냈어요. 뭐 그걸 적중했다고 자랑하는 강사들은 내가 봤을 때는 없을 것 같아. 이건 뭐 누구나가 다 어찌 보면 다 빵꾸가 난 거지. 그 문제가 이제 만점방정 문제고. 그다음에 이제 그거 말고 이제 낚일 만한 문제가 한 두세 문제가 있었는데 그중 한 문제가 이제 구제도감 문제야. 사료를 줬거든. 그래서 이제 사료에서 구제도감을 뽑아주면 쉽게 정답을 고를 수 있는데 수험생들이 이제 원래 이게 사료에 좀 약하거든. 근데 이제 그 문제를 생각보다 많이 틀린 이유가 뭘까? 그러니까 수험생들이 이제 구제도감이 뭔지, 구급도감이 뭔지 그냥 모르고 그냥 외운단 말이야. 우리 노량진에 이제 특히 그런 문화가 심해요. 내가 이제 먼저 이제 좀 개념을 정확하게 알고 외워야 되는데 수험생들은 이제 다 노량진 다 어떠냐고. 다 머리 글자 따서 뭐 노래말 만들어서 외우고 그러잖아. 그러니까 정작 무슨 말인지 몰라. 모르고 그냥 외우는 거야. 자, 여러분, 무슨 무슨 도감이라고 하는 게 고려 조선에서 많이 나와요. 통일 신라 시대는 이런 용어를 쓰지 않아요. 고려 시대 많이 쓰고 조선 시대 조금 써요. 이게 임시관서입니다. 이게 수십 개가 나와. 뭐 예를 들어서 뭐 영건도감, 너 생각해서 영건도감 무슨 말이야? 영건도감이라고 하는 건 궁궐 공사를 하기 위해서 만든 그 임시관서예요. 산릉도감 무슨 말일까? 임금의 그 왕릉 공사를 하기 위한 임시기관이에요. 이런 식으로 해갖고 실제로 우리 한국사에 보면 고려조선 시대에 이 도감이 엄청 많아요. 근데 제가 지금 여기다 뭐 올려놓은 도감들 있죠. 이 도감은 그래도 교과서에 있고 시험에 그래도 좀 나오는 것들이죠. 식목도감? 식목도감 이거 임시관서예요. 뭘 하냐? 식, 격식, 목, 절차. 쉽게 말하면 이제 그뭐 격식, 절차, 시행 규칙 이런 걸 논의하는 임시관서예요. 고위 귀족들이 모여서 이런 걸 논의하는 관서예요. 들어봤을 거예요. 되게 중요하게 나와요. 그다음에 이제 거기에 보면 구제도감, 구급도감이 있죠. 요건 이제 재해 발생 시에 자, 이런 뭐라고 구휼이나 아니면 뭡니까? 질병 치료 이런 걸 목적으로 설치되는 임시관서예요. 여기서 말하는 재해라고 하는 게 뭐겠습니까? 흉년이나 전염병 뭐 이런 거 말하는 게죠. 그렇죠? 자, 그다음에 옆에 보면 전민변정도감 어디서 많이 들어봤죠? 고려 후기에 보면 전민변정도감이 여러 번 나와요. 근데 보통 우리가 수험적으로 공부하는 건 뭐예요? 공민왕 때. 자, 전민변정도감을 설치하고 신돈을 판사로 임명을 해서 자, 전민변정도감 이거 해석하면 되잖아요. 내가 맨날 수업 시간에 해석해드려. 근데 그때는 어디 계시다가? 전, 밭전자잖아. 민, 백성민자잖아. 그렇지? 권문세종의 대농장. 그 다음 이로 인한 농민몰락. 이걸 변정, 바로잡기 위한 도감, 무슨 무슨 임시관서다. 이런 얘기죠. 알겠죠? 이게 뭐, 아니 뭐 적을 필요도 없어요. 아, 이 형식적으로 그래도 수업인데 뭐좀몇 글자 적어보자. 그러니까 뭐,
알겠죠? 그다음에 이제 그게 보면 막 교정도감이죠. 아이 교정도감이 시험 엄청 잘 나오죠. 최충원이 설치한 최씨 직공기의 뭡니까? 최고 집정부 역할을 했습니다. 뭐 사실은 이 최충원의 교정도감 같은 경우에는 임시관서로 만들었겠지만 사실은 최씨 직공기 거의 50년 동안 있었던 관서죠. 알겠죠? 최충원 최후 때, 최양 때도 계속 있었죠. 요즘 말로 이제 국정원 비슷한 거예요. 국정원 비슷한 겁니다. 자기 정적들을 이제 감시 숙청하고, 그러니까 최씨 직공기의 그 최고 집정부 역할을 했던 그런 관서가 이게 교정도감이에요. 이 교정도감의 자 우두머리인 교정별감은 최충원 자신이 맡았다가 자 최충원 아들인 최후에게 물려주고 뭐 이렇게 했던 거죠. 우리 뭐 수업하다 보면 계속 나와요. 그렇죠? 자 그다음 옆에 있는 뭐 경사 교수도감, 요건 이제 뭡니까 그 경학, 그러니까 뭐 그러니까 유교 공부를 위해서 설치한 건데 충계랑 때, 뭐 요건 뭐 살짝 요것도 시험에 나온 적이 있죠. 그다음에 찰리 변이도감, 뭐 이건 뭐 충수광 때 뭡니까 개혁기구예요. 그 이름 정도만 들어보면 돼. 시험에서 뭐 이건 자세한 뜻보담도 아 찰리 변이도감이라고 하는 개혁기구를 설치했다 충수광, 뭐 그렇게 알면 돼요. 옆에 있는 정치도감도 마찬가지고 화통도감 있죠. 이것도 시험 좀 잘 나오죠. 여러분 고려 말에 우왕 때 최무선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 최무선이 당시 이제 화약 무기를 개발을 그러니까 이제 화약 제조법을 우리나라 사람 중에서 처음으로 이 화약 제조법을 이제 그 개발한 사람이 최무선이거든. 당시 이제 중국에서는 이제 화약 제조법이라고 하는 게 당시 이제 그 이미 송나라 때 개발돼 갖고 이제 원나라 때가 되면 이미 이제 뭐 무기로도 많이 쓰이고 있었는데 이게 최첨단 기술이니까 가르쳐 주나? 최무선이 뭡니까? 원나라 상인 이원을 막 구워 삶아 가지고 염초 제조법을 배우고 그다음 이제 자기가 또 뭐 다른 기술도 또 개발을 하고 그래 갖고 우리나라에서는 이제 처음으로 이제 화약 무기를 화약 제조법을 처음으로 이제 배웠죠. 개발을 했죠. 그래서 이제 우왕한테 건의를 해 갖고 화통도감이라고 하는 관서를 만들었어요. 이 화통도감에서 이제 화약 무기를 만들었죠. 그래서 이제 이게 뭐 화통이라고 하는 게 무기예요. 화통, 그다음 이제 뭡니까 화포 이런 화약 무기들을 만드는 국가 관서가 이게 화통도감이에요. 그래서 이제 화통도감이 설치된 게 우왕이고 이때 만들어진 화약 무기가 진포 대첩에서 이제 크게 쓰였죠. 왜구를 격퇴하는데 크게 쓰였죠. 알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이 화통도감도 시험에 뭐 여러 번 나왔죠. 그다음 이제 조선시대 가면 이제 훈련도감 있어요. 훈련도감 임진왜란한테 일본군의 조총병에 대응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뭡니까? 훈련도감이라고 하는 기관이 있어요. 사실상 훈련도감은 잠시 처음에는 뭡니까? 일본의 조총병에 대응하기 위해서 임시관서로 만들어졌지만 조선 후기 내내 조선 후기 중앙군을 대표하는 군대였죠. 알겠죠? 그래서 지금 제가 여기다가 올려놓은 것은 우리가 이제 국사 교과서를 공부하다 보면 한 번이라도 나오는 이 도감자 붙은 애들은 제가 뭐 그나마 좀 올려봤습니다. 알겠죠? 그래서 이제 뭐 이런 거 쫄 필요가 없어. 사실은 여기 있는 것들을 수업 시간에 개념편 수업하거나 이럴 때 다 뭐 심지어 초스피드 개념편 수업할 때도 이거 다 언급합니다. 다 언급하고 다 설명을 하는데 그때는 어디가 계시다가 계속 제가 말씀드리는 거 이게 이제 다들 어떻게 하냐면 이제 머리 글자 따서 외우는 걸 한국사 공부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노량진 너무 많아. 1차적으로 이제 강사들 잘못이지. 강사들이 다 그런 식으로 수능에서는 절대 그렇게 수업하지 않거든. 근데 노량진만 그렇게 한단 말이야. 왜? 옛날 공무원 시험이 10년 전, 15년 전, 20년 공무원 시험이 이런 단순 암기 문제였거든. 그러니까 그때는 얼마나 많이 머리 글자 따서 애웠냐. 이거 가지고 이제 점수가 결판하던 시절이 10년 전, 20년 전이었거든. 근데 지금 그런 문제 안 내거든. 개념을 정확하게 알아야 되고 시대 상황에 대한 정확한 이해. 이런 게 이제 중요한 건데 지금 문제는 아직도 이제 옛날 관성대로 강사들은 가르치고 수험생들은 배우고. 그러니까 이런 게 나왔는데 이런 뜻을 알고 외워야 되는데 그렇지 않단 말이에요. 문화가. 여러분들은 이제 그렇게 하지 마시라고. 자 여러분 이런 거 한번 볼까요? 이런 거? 아니 뭐 드라마만 봐도 사극만 봐도 다 들어본 단어야. 근데 저게 무슨 말인지 모른데 돌아버리겠어. 섭정에는 이제 여러 가지가 있죠. 그러니까 왕이 어리거나 뭐 병석에 눕거나 이렇게 하면 이제 뭐 신하가 하는 경우도 있고 대비가 하는 경우도 있고 봐봐요. 수렴청정이라고 하는 게 있고 대리청정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수렴청정은 누가 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 왕의 엄마를 뭐라 그래요? 대비, 왕대비라고 하죠. 왕의 할머니는 뭐라 그래요? 대왕대비라고 그래요. 사극 보셔야지. 그렇지?
그래서 이제 왕의 엄마나 할머니가 어린 왕을 대신해서 이제 정치를 하는 거죠. 이때 왜 수렴청정이라고 하냐? 이때는 자, 발을 쳐놓고 이제 여자들이 이제 남자들하고 국사를 논의할 때 자, 남녀 칠세 부동석이라고 그러니까 이제 이 발을 쳐놓고 이 발 뒤에서 이제 어린 왕은 옆에 앉아 있고 대비는 발을 쳐놓고 그 뒤에 약간 뒤에 앉아 있고 그다음 이제 신하들이 쭉 앉아서 이제 국사를 논의하죠. 이렇게 하는 정치를 이제 우리가 수렴청정이라고 해요. 들어보셨죠? 이런 얘기 원래 알고 있는 단어죠. 우리 그러면 이제 조선에서 수렴청정을 한 사람은 누구누구가 있을까? 그 세조의 부인이 정희왕후가 있어요. 세조의 아들이 이제 세조의 뒤를 이어서 세조한테 아들이 둘 있는데 이제 큰아들이 이제 도원군 의경세자인데 의경세자는 이제 20대 초반에 죽어요. 그리고 이제 둘째 아들이 이제 세조의 뒤를 이어서 조선의 여덟 번째 임금이 됐는데 이 사람이 예종이거든. 이제 예종이 왕이 된 지 1년도 안 돼서 죽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 다음 왕을 뽑아야 되는데 의경세자한테는 아들이 둘이 있어요. 큰아들이 월산대군이고 둘째 아들이 이제 자을산대군인데 그 예종한테는 제한대군이라고 이제 얘가 이제 좀 돌도 안 지났어요. 그러니까 이제 조선 지배층, 조선 왕실 입장에서는 원래는 현 왕의 아들이 왕위를 이어받아야 되는데 이 제한대군이 지금 돌도 안 지났으니까 너무 이게 불안한 거라. 당시 이제 이 천연도 문제도 있고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당시에 권력자였던 한명예하고 내가 수업 시간에 이런 얘기 다 합니다. 20년 전에도 했어요. 그래서 이제 당시에 권력자였던 한명예하고 그다음에 세조의 부인이었던 정희왕후하고 이 둘의 타협의 산물이 이 13살짜리 자을산대군이에요. 그래서 이 자을산대, 월산대군 말고 13살짜리 자을산대군이 조선의 아홉 번째 임금으로 즉위를 해요. 이 사람이 이제 성종이죠. 그래서 이제 성종이 왕이 되고 나서 정희왕후, 할머니 정희왕후가 무려 8년을 수렴청정을 해요. 그러니까 대표적인 케이스죠. 또 누가 있어요? 조선의 13번째 임금이 명종이죠. 이 명종이 8살에 왕이 됐거든. 그러니까 명종 마더, 명종 엄마인 문정왕후가 상당히 오랫동안 수렴청정을 하죠. 알겠죠? 그래서 이제 우리 조선에서 수렴청정의 대표적인 사례가 이제 그런 게 있어요. 그 다음에 대리청정이란 말 어디 들어봤죠? 보통 대리청정은 누가 해요? 세자가입니다, 세자가. 그래서 이제 조선의 세자들 중에서 이제 아버지를 대신해서, 아버지가 왕인데, 아버지를 대신해서 대리청정을 한 케이스가 누가 있을까? 사도세자 있죠. 사도세자도 좀 했고, 그 다음에 이제 그리고 순조 후기에 보면 효명세자가 대리청정을 하기도 했죠. 그 다음에 또 골때리게도 형을 대신해서 대리청정을 할 뻔했던 사람이 있죠. 경종 때 이제 영조가, 나중에 이제 영조가 된 연인궁이 형을 대신해서 대리청정을 할 뻔했죠. 뭐 이런 경우가 좀 있어요. 그러면 이제 우리나라에서 대표적인 섭정은 누굴까? 흥선대원군이죠. 흥선대원군이 처음에 10년 동안은 아들이 왕이 되고 나서 아무런 직함이 없이 사실상 정치를 이제 좌지우지했죠. 이것도 섭정의 한 형태예요. 섭정이라고 하는 게 꼭 무슨 뭐 직함이 있는 건 아니에요. 흥선대원군의 경우에는 1차 섭정, 2차 섭정, 3차 섭정까지 있는데 그 3차 섭정이 우리가 한때 시험 잘 나오죠. 제1차 가부개혁 당시에 제1차 김홍집 정권의 섭정이 누구였어? 흥선대원군이었어요. 제1차 가부개혁 당시에 흥선대원군이 섭정이었다. 그러면 이게 무슨 말인지 알아야 되는데 이 말이 무슨 말인지 몰라. 미치겠어. 내가 이 정도 이야기는 수업 시간에 다 하거든요. 내가 지금 새로운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거든. 알겠죠? 자, 그 다음에 아니 상왕이 무슨 말인지를 또 몰라. 윗상자를 써갖고 상왕이라고 하는 건 현왕을 보통 이제 금상, 주상이라고 하고 현왕의 아버지나 형님이 살아있으면 이걸 상왕이라고 그래. 조선에서 이제 드물게 있죠. 자, 왕자의 난으로 태조 이성계가 옥새 들고 나르샤 자식들 꼴보기 싫다고 그냥 금강산 자기 고향인 함흥으로 날라버렸어. 그래서 이제 개국 공신들과 자, 여러 왕자들 사이에 뭡니까? 누가 추대가 됐냐면은 이방과 둘째 아들인 이방과가 조선의 두 번째 임금으로 즉위를 해요. 이 사람이 누구야? 정종이지. 그럼 정종 제위 기간에 태조가 함흥에 지금 있으니까 태조는 뭐야? 상왕이지. 그렇지? 자, 그 다음에 덕을 때리는 일이 있어요. 좀 이따가 2차 왕자에 난 이후에 자, 이 정종 이방과가 자기 동생이었던 이방원한테
선양, 선이 쉽게 말하면 이제 왕자리를 물려줍니다. 그래서 이제 현왕, 금상은 누구야? 태종이 지금 현왕이죠. 근데 상왕과 태상왕 둘이 있잖아. 상왕이 둘이 있잖아. 형님인 정종, 형님인 이방관은 지금 상왕이지. 그 다음에 아버지인 이태조, 이성계는 지금 또 있잖아. 그럴 때 뭐라 불러? 상왕, 태상왕이라 불러. 알겠지? 자, 그런데 우리나라 역사에서 상왕 또 한 번 더 있지. 언제 있어? 세조, 계유정단 이후에 세조가 이제 조선의 일곱 번째 임금으로 즉위를 해요. 그리고 이제 단종이 이제 상왕으로 잠시 있어요. 그렇죠? 자기 조카가 이제 상왕이고 자기는 이제 왕이고. 여기 잠깐 있어요. 뭐 그럴 때도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나중에 이제 1897년에 우리가 대한제국을 선포하면서 대한제국으로 고종 황제가 있잖아. 그러니까 황제국일 때는 예를 들어 1907년에 일제히 강압으로 우리 고종 황제가 황제 자리에서 퇴위를 하잖아. 그리고 순종 황제, 융이 황제가 새로운 황제가 되잖아. 그러면 자, 순종 황제는 다시 이제 창덕궁으로 돌아가. 그리고 이제 아버지 이제 고종 전 황제는 지금 덕수궁에 그대로 머물고 있어. 그래서 이제 원래 이름이 경운궁이었는데 아버지를 위해서 지은 이름이 덕수궁이야. 우리가 알고 있는 덕수궁이란 이름이 사실 순종 황제가 전 황제였던 아버지 고종 전 황제를 위해서 그 덕수궁이라는 이름을 지어줬거든. 만수무강하라고. 근데 그러면 이제 고종, 그러니까 융이 황제가 등장을 했으면 고종 황제는 뭐가 되는 거야? 태상왕, 태황제가 되는 거야. 태황제가. 내가 저 얘기를 왜 하냐면은 우리 유명한 기출문제가 있어. 의병경문인데 우리에겐 오로지 태황제만 계실 뿐이다. 자, 바람에 일듯이 모두 자 뭡니까? 의병의 깃발을 들어라. 뭐 이런 이제 그 사료가 나와요. 아니 그러면 우리에게는 오직 태황제만 계실 뿐이다. 이러면 뭐겠어? 1907년에 고종 퇴입 이후에 일어난 3차 의병이란 뜻이잖아. 그치? 고종의 강제 퇴입 때문에 일어난 3차 의병이란 뜻이잖아. 왜? 태황제라고 하는 세 글자가 힌트잖아. 다른 힌트 아무도 없어. 태황제라고 하는 게 힌트잖아. 그렇지? 그러니까 이런 게 이런 센스가 좀 있어야 되는데 우리 공시생들이 이런 용어에 너무 약하니까 뭐 나는 당연히 알겠거니라고 생각하는데 수업 시간에 설명했으니까 근데 수업할 때는 어디가 계시다가 저 보면서 자기는 힌트인지 몰랐대 가슴이 아픕니다.